반갑습니다. 허비경제TV입니다. 네, SBI 테크놀로지이고요. 오늘 주가는 1.4%, 딱 종가 7만 원이에요. 시간에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고, 지금 뭐 100원, 7만 100원 이 정도인데, 내려올 라인까지는 거의 좀 내려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 빨간불 다시 또 들어와 줬고요. 지금 시장이 2거래일 동안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뭐, 어제는 바이오 주도, 오늘은 2차전지 주도로 양시장이 다 많이 밀렸습니다. 대부분의 뭐 대형주, 중형주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2차전지 쪽에 엮여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낙폭을 좀 크게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종목들 대형주들 보면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진짜 그 작년 뭐그 10월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시장 좀 과하게 밀릴 때 그때 가격까지 얼추 내려오긴 했거든요. 물론 위에서 버티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캔들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어제도 2%, 전날에도 뭐 0.4%, 1.7%. 그러니까 캔들 하나하나가 주는 그 낙폭의 압박 자체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크진 않거든요. 꽤나 좀 주가 방어력이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주가 방어력을 좋게 해주는 건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중에서 데미지를 크게 받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관이 주도해가지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기관 애들이 매도해가지고 지금 데미지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은 캔들이 큽니다. 예, 아예 테크놀로지는 일단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더잘 버티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해도 될것 같고, 7만원 지켜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이 캔들을 하나로, 이때 양매도 캔들을 하나를 가지고 아래쪽 라인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뭐 일단 아래쪽에 6만 5천 원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캔들 위에서 놀아주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똑같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긴 했지만 이 캔들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단까지 붙이는 건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역 안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윗라인으로 들어오는 게또뭐 호재 없고 모멘텀이 없고 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그 극명한 저항이랑 지지 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아이 테크놀로지는 어쨌든 가장 좋은 경우에서는 7만 원을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못해도 이 캔들 영역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는 거. 요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이찬지를 뭐 주구장창 밀겠습니까? 바이오도 어제는 진짜 막뭐다 그냥 나락을 보낼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오늘 또 장중에 브레이크를 걸어줬단 말이죠. 결국 2차전지든 바이오든 두개 중에 하나라도 계속적으로 음봉을 주면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도 저는 얼추 좀 나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코스피도 2,700까지 거의 다 내려왔고 아마 음봉 한개 정도 2,600한80 정도 이 정도까지 찍어주면은 그러면 얼추 좀그 나와줘야 했던 조정의 움직임은 한 사이클 충분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볼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875, 850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역만 좀 막아준다라고 하면 메인 업종들도 얼추 그름에 맞춰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캔들 사이즈 좀 줄여주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씩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뭐 우리가 2분기, 특히나 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래를 보고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거를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종목이나 업종들 간의 편차가 크긴 커요. 그렇지만 지수가 버틴다라고 하면 메인 업종들 대부분 적당한 데미지 받은 다음에는 또 일정 구간 반등의 움직임을 주니까 그런 것들 좀큰 그림을 일단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과하게 밀린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움직임들이 또 기회가 될수 있는 턴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낙폭 자체,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고 기울기가 강하니까 이럴 때는 너무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아래쪽에서 돌려 나오는 거, 돌아 나가는 거,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서둘러가지고 대응하지도 마시고 올라가는 업종들,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다가, 내 종목, 내 업종, 좀 그동안 밀렸던 거, 이런 애들 흐름이 좀 잡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 둘,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막 작년과 같은 재작년과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시즌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아, 이 정도까지 밀렸다. 혹은 뭐 우리가 이 정도 조정에 진짜 이거 던지고 도망가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봐요. 대응 순서의 차이이지. 저는 뭐 손절을 해야 된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지금 던져야 된다. 이런 구간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올라오는 업종들 종목들 매매하면서 지금은 최대한 멘탈 잡고 버텨야 됩니다. 수익 내면은 멘탈 유지 또 나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지금 올라오는 애들이랑 내려가는 애들 굉장히 그 패턴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우리가 주도 업종들 가지고 매매했을 때 수익이 잘 났던 것처럼 지금은 걔네들 가지고 매매하면은 또 수익이 잘 납니다. 수익 내면서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